시크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한가로운 걸음으로 한 대형 서점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책 여러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책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는데요. 그런 책들은 주로 인터넷 통해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구도 많이 오고요. 지나가다 왔다 갔다 들 일이 있을 경우에 많이 오고요. 보통은 이제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참견과 뽀삐, 오므라이스 잼잼 등 인기 만화를 집어든 그의 표정이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하던 한 소년이 법대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관심사는 만화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도 가명으로 만화를 연재할 정도로 만화에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를 만화책으로 엮어낼 정도로 그는 만화 매니아입니다. 변호사 중 유일무이한 만화 캐릭터, 만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욱 변호사의 사무실은 법원에 가까운 서초동이 아니라 변리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담비란 뜻의 가무가 이영욱 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이름입니다. 최근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되게 힘드네요.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명함에도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명함이고 여기도 이영욱 변호사 법무부인 가무. 이영욱 변호사는 44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역,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가무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화가를 하는 변호사세요? 아니면 변호사 일을 하는 만화가세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뭐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만화가도 지금 사실은 매주 한 번씩 대한변협신문에 만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유일하시죠? 변호사 중에 만화를 제가 이제 이 변호사 25시라는 만화를 2006년부터 10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밖에 없어서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현재 대한변협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변호사 25시 많은 법조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만화의 매력을 느끼세요? 저희 이제 형제가 사형제인데 다 이렇게 만화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대학 때 와 보니까 이제 만화 동아리가 있는데 만화라는 게 이제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서 대학 다니면서는 이제 전 사실 법대가 너무 싫었어요. 법학이 너무 좀 재미도 없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는 애니메이션 회사하고 광고 회사를 한 3년 다녔죠. 예. 이제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작한 거죠. 당시에 이제 IMF도 오고 저희 장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이 돼서도 꼭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예술이나 뭐 문화 뭐 이런 거를 또 만화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됐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법대를 갔으니까 물론 뭐 고시를 보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만화가가 고시를 본다는 거 이렇게 따지면 또 그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아, 법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뭐 내 뜻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고민 끝에 다시 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현재 판사인 형과 같이 공부보다 만화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무렵에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애니 단편상과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한 새싹 만화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적 재산권이 그의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강풀, 윤태호 등 웹툰 작가가 속해 있는 누룩 미디어의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편해요. 좀 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좀 효율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워낙 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이렇게 쓰니까 좀 편하고 해서 그냥 일이 빨리빨리 되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가 있고 자문 업무가 있는데요. 저는 자문 업무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화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하다 보니까 그 만화계 쪽에 친구들이 좀 이제 저랑 잘 아는 만화가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친구들 것도 좀 즐겨보고요. 집에 가면 이제 역사 만화 뭐 이런 것 좀 있고 아무래도 일본 만화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일본 만화 좋은 것들이 많아서. 박백수 작가랑은 예전부터 친해서 가우스 전자, 인류 메리미도 재밌고 생활의 성견이라고 김양수 작가랑도 이전부터 좀 친분이 있고요. 좋아하는 만화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것입니다. 지금이 재밌으세요? 변호사 일을 하시는 게 네. 3년 동안 애니메이션 그 그림 네. 그리고 하는 그때 3년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 LG 에드라는 광고 회사 다녔는데요. 당시에 광고 회사가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직장이고 또 재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나름 보람 있게 재밌게 다녔는데요. 뭐 이 법조인에서 법조인 생활하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서 꼭 어떤 게 뭐 100% 좋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네요. 만화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정된 그 매체에서 그 최대한 그림하고 글을 엮어서 사람들의 감동과 재미를 끌어내는 그런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성공적으로 잘 하는 작품들을 볼 때는 참 굉장히 그 감동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법하고 만화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세요? 제가 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 제가 법정에서 만화를 갖고 변론을 한 적도 한 세 번 있어요. 예. 다 성공적으로 잘 결론이 났는데요.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해가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재현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사건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예. 혹은 사실관계 논란이 있어서 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제가 나름 이 사건을 만화로 잘 구성해서 보여줬더니 설득력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만화로 그려내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법률을 만화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최성준 전 법원장의 부탁으로 재판 절차를 만화로 그린 것은 두고두고 사람들이 즐겨보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만화라는 게 예술이기도 하지만 정보 전달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매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이런 만화들도 제가 그린 만화들은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인 만화라기보다는 좀 지식 전달,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만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만화로 그 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때 네. 법정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만화를 꽤 오래 연재를 해가지고 판사님들이 좀 아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 하시면서 그때 프레젠테이션은 뭐 한 15분 정도의 짧은 거였는데 굉장히 사건을 빨리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형도 판사긴 합니다만 판사님들이 항상 이제 사건은 많고 기록은 두껍고 이제 그걸 파악하기 힘들고 이제 시간도 없었고 본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제 고마워하시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그 만화, 정통 만화도 그리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한 3개월 동안 만화 스토리 학원도 다녔어요. 매체 사장님 제안으로 만화 스토리를 한번 써보라고 그림 작가 구해놨으니까 네. 이 변호사가 스토리 써가지고 한번 작품 만들어 보자고. 그 구인도 애니메이션 공부하시다가 만나신 거예요? 아, 예. 제 와이프가 이제 제 첫 애니메이션 작품을 한 6개월에 걸쳐 만들었는데 그걸 같이 만든 세 명 중에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있었죠. 부인도 지금 그리세요? 부인은 지금 그림을 그리진 않고요. 그냥 뭐 인형을 만든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분 있으시죠? 네, 딸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습니다.
재능은 물려받아가지고 맞아 안 그래요? 재능이 별로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제 딸은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림은 좋아하고 이제 그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만화책은 많이 보죠. 파란 숲을 마주하는 이 변호사의 서재. 역시 만화책과 법률 서적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법조계 고바오라고 불리우는 이영욱 변호사의 캐릭터 만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지금은 컴퓨터로 만화를 그린다는 것. 고돌이 변호사와 할아버지가 멋들어지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거는 한두 시간 정도인데 구상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평소에 아이디어를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해서 소재를 이렇게 변호사 25의 소재라고 해가지고 쭉 그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소재는 그냥 뭐 일상에서나 뭐 제 경험에서나 제가 그 업무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때 뭐 즐거웠던 때 주변 동료들하고 얘기 친구들하고 전화 뭐 이런 거 만나서 하는 얘기 그런 것에서도 힌트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나 제 처나 제 딸도 만화 좋아하고 하니까 또 같이 이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좋죠. 흑백에 칼라가 입혀지면 만화는 완성됩니다. 지금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부 다 이런 거를 판례 이런 거를 지금 네. 많이 그리시죠? 네. 그러면 뭐 비슷한 질문인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네. 책을 보고 네. 훨씬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요? 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판례는 어떤 법학적으로 혹은 그 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고 쉽게 맞닿아 있거나 상식적인 그 내용이 아니고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작권 판례. 저작권인데 네. 네. 이 책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서 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찍고요. 매달 이제 몇천 권씩 찍어서 나눠주고 네. 저작권 공부 교육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만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는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란 의문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내가 제일 잘 나가란 노래 제목을 따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란 라면을 만들었다면 저작권 위배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작물의 표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작권법은 거의 미국법이 거의 세계 스탠다드 같이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저작권 판례도 한번 만화로 해서 영어로 대사도 넣어서 미국 판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저작권 판례를 공부하는 사람이 제 만화를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프랑스 사람이건 미국 로스쿨생이건 그렇게 하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혹시 네. 이게 만화로 해서 저작권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변호사 지금 수입료하고 만화 저작권 수입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아무래도 이건 취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컨드 잡이다 보니까 네. 변호사 수입이 주된 수입이고요. 뭐 저작권 뭐 이런 수입도 좀 뭐 괜찮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네. 저작권으로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네. 저작권 계약 쪽으로. 예. 저작권 계약 쪽으로. 예. 그쪽 이쪽 전문 분야세요? 주로 하는 게 지적재산권 쪽이고요. 특허나 상표하고 저작권 쪽이 좀 사건들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자문을 몇 개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절반 이상이 이제 저작권법 관련된 이슈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은 강의도 하시던데. 네, 예. 제가 이제 계속 또 그쪽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강의도 뭐 대학에서도 했고 변호사협회에서도 교육원에서도 했고 뭐 그런데 제 강의가 그 엔터테인먼트법 강의가 만화도 많이 넣고 그림도 많이 넣고 해서 나름 인기가 좋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례를 하나만 네. 좀 들어봐 주실래요?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한다고 할 때 꼭 이제 내 저작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흔히 있죠. 아니면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사례겠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할 때 아니면 변호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를 결정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 유사성? 네. 사실 두 작품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그건 동일하다고 하고 예. 이제 비슷한 경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라고 보거든요. 저작권 침해다. 좀 더 쉽게 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죠. 애매합니다. 예. 실질적 유사라는 게 이제 일부분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조나 이제 스토리 흐름이 유사하다 이런 건데 사실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냐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냐 또 논란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례로 이제 그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와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유사한이 아니냐. 그걸로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유사하지 않다,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었습니다. 고 김종학 감독의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는 소송에 대해 역사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갈수록 저작권 침해나 이런 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지금 들어오시는 걸로 예, 수준하시는 걸로 보면 제가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 이런 데도 지금 몇 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턴트로 예. 그 제가 느낀 게 필드에서 느낀 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학 예술에 소질이 좀 있고 뭐 노래도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댄스곡은 거의 세계 1등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음악 드라마 영화 잘하고 게임 이런 것도 잘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사회가 점점 그쪽을 좋아하고 그쪽이 중시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워낙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인기가 많고요. 점점 더 아마추어건 프로작가건 작품 수도 많아지고 분쟁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점점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마치 동아시아 할리우드처럼 어떤 콘텐츠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작권 관련 이슈도 많아지고 좀 분쟁도 실제로 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그 유명 연예인 이제 걸그룹의 어떤 협찬 사진을 이제 허락 없이 쓴 회사 상대로 그 손해배상 구하는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이제 원로 감독님이 본인이 만든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대가를 주지 않고 해서 그 계약을 잘 이제 해지시키는 그런 사건도 이제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 사진 쓰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단 없이. 아, 예, 이제 마치 이제 광고 계약을 안 했는데 자사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경우니까 그런 분쟁이 요 근래 몇 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도 적어도 광고료만큼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약간 불만 느끼는 게 저작권 침해건 어떤 거 초상권 침해건 걸려도 실제 원래 냈어야 될 돈 정도만 내면 그 이상 손해를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민법의 기본을 두고 있는 손해배상법 체계 자체가 실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향후 수입 손해, 그다음에 치료비 뭐 이 정도만 딱 실제 입은 손해만 인정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법 체계를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이용욱 변호사는 경희대, 고려대 그리고 세종대에서 자신의 만화 실무를 바탕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저작권 분쟁에 조명한 만화 창작 및 이용의 저작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로 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있죠. 그 재판은 소부에서 해요. 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된 사건. 몇 명 되지 않는 학생이지만 이 변호사의 강의에 초집중 중입니다. 그때는 이미지 3인공 해당 사건에서 억울하게 구제를 해야 되니까 공중 토시가 확인된 거예요.
신학교 쉬었고 그 장학기에 강의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와보니 학생들 만나니까 좋고 저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음미하면서 보니까 나름 또 새로운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것은 민법 판례고요. 지난 학기 가르쳤던 것은 저작권법 강의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활동은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법률 상담도 그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무료 봉사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이 제가 처음에 몇 년 했잖아요. 지금 네네. 점점 이렇게 좀 양도 늘어나고 네네. 질문도 좀 복잡해지고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조금 홍보를 좀 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입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상담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중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조금 넓어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여기서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받으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는 전문 컨설턴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관련해서 계약 문구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무료로 대면 상담이라든지 서면 상담들을 해주셔서 예술인들이 정말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보셨죠? 최근에. 예, 그 참. 왜 한국이 마음에 안 드세요? 방송으로 광고를 하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뭐 지적재산권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만 상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시장이 좀 좁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또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거 이 좁은 데서 이렇게 머리 터지게 할 게 아니고 이거 좀 외국으로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만 상대로 해서는 수입이 일만 생길 게 외국으로 나가서 2, 3이 생길 수 있다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좀 절감하다가 이거 그렇다면 이거 우리나라 시장만 상대로 서비스해서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는 거고 어떻게든 외국을 상대로도 이렇게 거래나 계약을 할 수 있게 내 경쟁력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쪽을 나도 좀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좀 자격을 갖추고 외국에 나가서도 좀 그렇게 소개를 하면 더 얘기도 쉽게 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서 보게 됐습니다. 시험을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네. 사무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좀 특이하게요. 제가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사실 특허법인입니다. 여기 건물 2층과 5층이 변리사님들이 한 3, 40분 계신데요. 제가 좀 특허법인의 한 구석에 그 나름 공간을 임대해가지고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변리사님들과 같이 소송도 하고 일을 같이 해보니까 그래서 변리사님들이 이제 다 특허나 상표 전문가시고 이렇게 해외나 기업에 또 잘 아시니까 좀 들어와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 공간을 빌려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네, 저희 직원을 두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물론 거의 다 대부분 제 일을 합니다만 그 변리사님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사건도 하면서 네.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꿈이 뭡니까? 꿈이요? 변호사로서 두 가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만화가로서 네. 만화가 변호사로서 물론 뭐 변호사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 그리고 만화가로서도 좀 더 제가 이제 훌륭한 작품들을 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재밌게 하는 만화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훌륭한 예술가들이나 이제 창작자들은 많으니까 그런 좋은 내용들을 좀 해외에 많이 알리고 이렇게 유통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미국 변호사 시험도 보게 됐고요. 중국어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일본에는 한 1년 유학을 해서 일본 말은 좀 할 줄 알거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욱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만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변론을 해서 판사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애니메이션 학원에서 만나고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주요 판례를 만화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판사인 형이 글을 쓰고 이 변호사가 직접 그립니다. 그의 만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는 대중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게 돕는 것입니다. 만화를 통한 소통인 셈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화가 이영욱 변호사의 독특한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된 체크를 실패하고